제가 이거 전에 불렀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곡에 그 작곡 작사에 다 참여하셨던 로코베리 그 팀에서 선물을 해주신 곡이에요. 노래가 예쁘죠? 근데 가사는 좀 슬프긴 한데 노래가 좋아요. 예. 많이 들어주세요. 그 오늘 나왔어요, 여러분. 그 각종 음원 사이트에 이시은을 치시거나 아니면 가끔은 빼놓고 나는 널 생각해라는 곡을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요. 음원으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제 조금씩 아직 한강이라 그런가 낮에는 되게 더운데 이제 또 해가 지니까 조금씩 추워지네요. 그죠? 그냥 요즘에 약간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오늘 호응이 예 좋네요. 예 감사합니다. 이제 제가 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제가 이제 이 기타 치는 친구를 이 친구가 항상 제가 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거든요. 공연이나 뭐 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와서 도와주곤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버스킹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러 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랑 한번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는데요. 이 노래는 그 뭐냐 박세별님 혹시 아시나요? 예예 호응 좀 네, 크게 해주세요. 네네 박세별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면 이라는 곡입니다. 네 일단 네 들려드릴게요.